안녕하세요, 마리마. 오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식재해야 됩니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아는 사람한테 뺏어왔습니다. 이제는 뺏어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태 하엽정리하고요, 묵은 애들이라서 식재하려고 이제 앉았답니다. 아유, 지금 저녁 준비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걸 놔두고 다른 일을 못해요. 빨리 하고 싶어서. 요즘 그래도 날이 따뜻해서 다행이지요. 옥상은 가봤자 계속 망가진 애들만 나오네요. 이제 어떤 지역은 녹았다가 풀어지기도 한다는데 전혀 그런 애들이 없어요. 녹았다가 풀어지는데 바짝 말라서 다 죽었더라고요. 물이 마르니까 바짝 말라서. 예쁘지 않나요? 제 라울은 이보다 더 벌긋벌긋했답니다. 조그만 게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아, 탁탁. 이렇게 일할 때 살금살금 못 논다고 저희 남편이 저한테 계속 화난 사람처럼 던지냐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언제서부턴가 그랬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넣는 것도 힘들으니까 휙 던져버려요. 예전에 저희 시어머님이 그래서 맨날 화가 나셨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밤에는 이것도 못하잖아요. 아래층에서 뭐라 할까봐 톡톡톡톡톡톡 이럴 때 낮이니까 이거 톡톡 치는 것도 하죠. 밤에는 엉덩이만 두드려요. 엉덩이만 엉덩이를 어떻게 두드리는 줄 아세요? 다 아시죠? 요게 엉덩이 두드리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번에 제가, 터분에다가 그림 붙여가지고 색칠했잖아요. 그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예쁘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공방에서 그걸 구워가지고 나오면 저한테 연락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가서 물어봐가지고 그 풀분에다도 그려도 되는지, 풀분에다 했을 경우 어떤 색칠을 해야, 어떤 아크릴 묵감을 써야 될 거예요. 아마 풀분은 아크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도 붙는지 안 붙는지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제가 물어다 볼게요. 물어다? 말 좀 이상하네. 아, 물어서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의외로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항아리 분을 쓸 거예요, 제가. 전에 안 좋아했는데, 이거 어느 때부턴가? 예쁘더라고요, 이게. 예뻐요. 예쁘면 색이요. 다육이 흙은요, 저는 다육 더하기에서 씁니다. 키움이라고 다육 더하기 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오메가, 이건 더 목대가 길어야 되나? 이거 어른 건 아니겠죠? 이거 새뿌리 돼도, 받아도 될 텐데. 이거는 롱분이 해야 되는데, 롱분이 여기 하나도 없어. 저거 빼서 할까? 저거 빼서 해야 되겠어. 대신
소인제랑 소인제 금을 샀어요. 샀대. 자꾸 이게 상계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네.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안 돼요. 왜 그래요? 저는 일단 이렇게 다육이를 심을 때는요, 조금 깊이 심은 편이에요. 분갈이 할 때도 또 너무 키가 멀대같이 나오는 건 좀 싫어해서 또 크잖아요. 또 올라오잖아요. 이게 소인제고 저 쪼맹이가 소인제 금일 거예요. 이거 이런 화분 예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 같은 온실에서 얼은 거가 있고 덜 얼은다니까 아예 안 얼은 애들도 몇 개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얼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녹으면 또 된다고도 하고 이래서. 근데 그게 녹으면서 수분이 마르면서 완전히 다 가버리더라고요. 처음에가 외려 그렇게까지 안 심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많이 안 얼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와, 갈 때마다 진짜 얼어있는 애들 때문에 너무 불러봐도 소용없고 물어봐도 소용없는. 네, 다육이들. 근데 이상하죠? 시간이 가면은 괜찮을지 몰라도. 또 이제 뚝딱. 시간이 가면은 어떻게 좀 나아질라나 이러는데 지금은 그 화분을 쓰기가 싫어요. 웃기죠? 거기 있는 화분 엄청 많이 갖다 놨거든요. 집으로 세척도 해놓고. 근데 왜 싫은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한테 그거 그 흐물진 거가 싫어서 예전에 사놓고 안 썼던 분들 제가 팔목이 아프다고 안 썼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거 먼저 쓰고 봄에 진짜로 막 뭔가 다른 거 심을 때 옛날 화분 쓸 거예요. 새로 갖고 온 애들은 새 화분에 넣고 싶어요. 풀분에다 하더라도. 저는 이 다육 더하기 이 키움이가 계속 이걸 썼거든요. 몇 반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좋던데요. 그리고 뭐 딱 적당해요. 제가 쓸 때는 제 방식으로 쓸 때는 이 키우미가 여기에는 그것도 다 섞어져 있어요. 계피가루까지. 아우. 뚝딱뚝딱. 분갈이는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어서 분갈이 알바 오라가면 가서 잘할 것 같아요. 분갈이 알바하고 하엽되는 거가 그렇게 재밌어요. 하엽 정리하는 거. 소인제 금입니다. 금. 근데 아직은 똑같네요. 조금 차이 있고. 더 큰 화분을 더 가져와야 되겠구나. 이것이 뭐였지? 요런 애들은 아예 뿌리를 제거해버리고 뿌리가 고사가 되는 것 같으니까 새 뿌리를 받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어떤 분을 쓸까요?
또 큰 분이 없네요. 참말로. 아이고, 참말로. 조그만 걸 다 쓰고. 대충, 대충. 뭐든지 대충, 대충.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이면 우리나라 샴페인은 뭐가 있을까요? 응? 막걸리? 독일은 그러면 이 독일 샴페인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막걸리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독일 샴페인은 했는데 우리나라 뭐가 없어? 내가 다육이를 하나 개발하면 막걸리라고 질 거예요. 막걸리. 기대해 보세요. 살다 보면 혹시 또 알아요? 그런 날이 올지. 제가 다육이를 개발하는 그런 날이 와서 이건 뿌리를, 뿌리가 별로 안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다져요. 꼬다리를 이렇게 뿌리가 짧은 애들은 다져가지고 쑥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밑으로 좀 잘 흙하고 섞어져 들어가라고 이렇게 넣으세요. 아직은 위에다가 마사를 안 올릴 거예요. 혹시 좀 더 따뜻해지면 그 새뿌리 난 거 보고 그때 다시 이렇게 올릴 거니까 일단은 뿌리 활착을 위해 이렇게 놔둘 겁니다. 헤라디야 바람 분다.